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한국의 역사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과 압제 속에서 또 약탈하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했으면 그 나라의 운명이 참으로 평탄하고 축복된 길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갔을 것인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떠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항상 환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26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냈고요. 그 다음엔 또 직접 예루살렘을 왔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3차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성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4,6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BC 597년 2차 침공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물건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갔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을 많이 붙잡아갔습니다. 그 전에 1차 침공 때 다니엘 같은 사람을 잡아갔고요. 포로를 끌어갔고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겔 오늘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그 에스겔이 2차 침공 때 그들 젊은이 포로들 중에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성은 완전히 함락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온다라는 수도 없는 마음을 예언을 해줬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를 한 사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브라데스강이 흐르는 지역에 수로를 내고 운하를 만드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투입이 돼서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약 150km 정도 되는 이 유브라데스 주변에 운하를 만들고 그 강을 그발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발강 유역에서 또 성전의 노래를 한번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러보라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이 바로 그발강가 그 강가입니다. 그 강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노역을 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래도 귀족입니까?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끌려가서 결국 중노동을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쯤 됐을 때에 그네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얼마나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은 환상이 아주 대가입니다. 환상의 대가. 그래서 에스겔서를 요한계시라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환상을 주로 많이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노예 생활에 시달린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치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에스겔이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고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였다면은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에스겔이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며 회복 후에 유다 백성은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에 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나님은 막 부엌으로도 데려가시고 여기도 데려가시고 그 전에 쭉 성경을 보면은요,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여기도 들어가 보 저기도 데리고 가시고 그러다 오늘은 성전으로 이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갑자기 물이 스며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 나오네라고 하는 순간에 그 물이 점점 자꾸 흘러나오니까 처음에는 졸졸 나오던 그 물이 나중에는 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줄을 들고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천척을 잰 후에 이스겔에게 그 물을 한번 건너보러 갑니다. 천척이라는 것은 천 규빗이거든요. 450m입니다. 450m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엔 그 물을 한번 걸어보라. 그랬더니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가서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니까 발목까지 잠기게 되었습니다. 또 천사는 다시 450m를 가게 한 후에 또 재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스겔에게 물을 다시 건너보라고 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오게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또 가서 또 재보니까 그 다음에 무려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그 물이 완전히 이제는 헤엄치지 않고는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아라바 계곡을 내려가서 어떤 생물들 살 수 없었던 죽음의 바다 사해라는 곳을 가서 그 바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도 심이 많아지고 그는 생명이 갖다가 나타났고 강물이 지나는 광좌우에 황폐했던 그곳에 나무가 많이 서고 숲이 우거지게 되고 나무들마다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히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생명과 축복 땅으로 바뀌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미리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도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올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날씨도 우중충하고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냥 어제도 비가 얼마나 많이 그저께 비 엄청 많이 왔죠. 어제는 뭐 하루 종일 어둡고 이런 장마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어줄 것은 성령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이 주시는 뜻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었다고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고운 지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발원된 생수강이 흘러나서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바다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죽었던 바다를 살렸고 광좌우편은 사시사철 나무를 달마다 맺는 그런 열매들 달리는 나무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정말 사막 같고 메마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마치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참 우리가 압류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눌려 살고 있는 이런 많은 조건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면 아마 그거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자그나크나 누구에나 문제가 있을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회복?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죠. 천국에서 가장 큰 축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됩니다. 물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없어지는 안 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 있어서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있습니까?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광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을 보면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는 물을 특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식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래도 물을 먹으면 삽니다. 40일씩 금식하시는 분들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에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영장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예수님 말을 거시고 그 다음에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상종하지 않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우리 속에서 생수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어디서요? 우리 영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세상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는 물은 목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기쁜지 우리 은혜를 받아볼 때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것이 바로 인류를 살리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총을 받은 영혼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강은 우리 삶 속에서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강은 생명의 강이요. 그 보혈의 강은 은혜의 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수는 우리의 영의 병, 육의 병, 생활의 병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리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쳤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 생수를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그 다음에 휴식에 들어간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몸에서 성령이 나고 생수가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구원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교회라는 게 별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교역자나 성도 간에 서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뭐 CTS 앞에서 예배드리죠. 인터넷 땅 선교방송으로 예배드리죠.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혼자 내가 성경이고 혼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세워주실 일이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를 왜 사도행전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 교인들이 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좀 보잘것이 없구나. 또 모순이 보이기도 하고 교회 허물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람들이 모인 줄 아는데 와서 보니까 다 어렵고 문제투성이고 뭐 다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격의 사람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갈등 느끼고 회의를 느끼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괜히 마음이 안 든다고 배에서 탁 물로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성정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살행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든 또 교회 또 성도들이 어떻든 때로는 실망스럽고 부족함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임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세워주셨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정말 물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생활을 중심의 생활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런 말씀하시기엔 좀 CL 집에 또 나가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분들이 와서 저에게 이제 상담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랑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집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시 뭐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들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 교회가 두 파로 갈려서 뭐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면서 아직도 그런 거를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가 만나서 사랑의 교회에 다닙니다. 조금 마음에 뭐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힘든 적이 있었죠. 그러나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말씀이 우리는 목하는 목사님도 교회를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상 떠나신 목사님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고 견고하게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를 나갔지만은 우리들은 이 교회를 꼭 지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의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견고하게 오늘까지 왔구나. 복음의 역사가 이어졌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의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 저 잘합니다. 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안 나오고도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제가 하고 안 하고 성령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있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뭐든지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는 하늘 아래 지구상에 한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말씀은 교회로부터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역사가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예수를 믿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정말 죽은 문화가 살아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많은 곳에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보문을 보면 성전 동쪽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하나님의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는데, 이러한 강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는 가장 귀한 장소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좀 은혜가 그때 같지 않고 내 마음이 감격이 좀 부족하고 내 마음이 어떤 감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은 나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체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이 말씀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와 그리고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비전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도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하신 말씀 평안 있을지어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흘러나온 물은 점점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쫄쫄쫄쫄 흘러나오다가 그 다음에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쳐서 갈 밖에 없는 그런 강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차오르죠. 발목에 물을 담근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아직 체험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주일이 되면 꼭 교회 왔다가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쁘다고만도 말할 수 없고 좋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오시는 분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은혜 들어간 분들하고 조금 비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발걸음으로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옮겨놓게 합니다. 주일날 영화도 보고 등산도 가고 골프도 하고 낚시도 하고 얼마나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나갑니다. 갈등을 느끼다 오늘은 어떡할까 하다가 아유 교회 가야지. 그리고 왔다 오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대요. 갈등하다 왔다 가는 날은 더 기쁘다고 합니다. 그냥 왔다 가면 당연히 올 거 왔다가 갈등 느끼다가 막 올 땐 이러고 왔다가 은혜 받고 탁 하면은요 정말 오늘 내가 잘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 가서 후회하는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친구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분은 후회하시고 정말 교회 왔다 간 걸 후회하시다 결국 예수 못 믿고 그냥 구원 못 받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전도에서 제가 그 가까운 집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시라고 전도를 했더니 갔는데 글쎄요 구두를 누가 훔쳐갔대요. 그래서 구두를 훔쳐갔다고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른 걸 좀 신고 가셔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고무신을 신고 가셨대요. 옛날에 고무신 많이 신었잖아요. 그 고무신을 또 누가 훔쳐갔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왔다 간 걸 후회하시고 신발만 두 개 잊어버렸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다 교회 왔다 간 걸 후회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교회 왔다 간 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좋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목에 여러분 잠근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주일날은 세상에 오고 이 두 발을 가진 분이 되면 안 됩니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갈지자로 걸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방향을 돌리긴 돌렸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발목에 잠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얕은 은혜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뒤뚱뒤뚱하다가 그 다음에 탁 넘어질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 사람들 성전의 사람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이 무릎까지 오릅니다. 400도 천척을 다시 측량하고 450m도 가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물을 건너니까 이제 물이 점점 잘라서 무릎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무릎 신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식기도도 조금 마음을 담아서 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숭얼숭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라도 못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무릎 신앙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래도 짧게 짧게지만은 이런 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몇 마디 할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말할 줄 모르다가 엄마 아빠만 해도 박수치고요. 그 다음에 뭐 물줘 뭐 이런 소리만 해도 그냥 막 잘한다고 칭찬하듯이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보려고 혼자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좀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무릎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일이 더 꼬이고 안 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슬슬슬 해결해 주기 시작을 하시죠. 나는 기도를 합니다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거는 더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더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된다면 기도 더 하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수평 관계로만 살던 사람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 바로 무릎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무릎에 은혜 강물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것.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무릎이 튼튼하고 무릎 신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병든 신앙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도록 여러분 정말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가 잘 됩니까?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되다 어느 때는 너무너무 기도의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근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쁘다 보면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지다 보면 기도문은 점점 닫히게 되고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을 내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 기도를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밤새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 엎겨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간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도의 능력을 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다 가짜라는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물이 허리에 차는 단계죠. 허리는 몸의 중심부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발만 무릎까지만 당겼던 사람은 발만 빼면 세상으로 나갑니다만은 허리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세상으로 못 나갑니다. 예수 안 믿는 척할래도 그게 안 됩니다. 세상으로 이제 못 나가면 자기 양심이 자기 신앙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허리까지 물에 잠기게 되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이러면 안 되지. 중심이 딱 바뀐 신앙생활하면 우리 허리가 딱 중심이 잡히면 우리의 모든 발도 무릎도 허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잠기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허리까지 물이 잠기게 되는 사람은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섬길 수도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물이 가득하여 나중에는 헤엄을 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넘쳐서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물이 잠겨 헤엄을 쳐 건너갈 강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속에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땅에 닿을 때는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했으니까 넘어지지만 물에 넘치면 내 몸을 온전히 물에 맡기게 되니까 헤엄을 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이 된 것입니다.
발이 땅에 붙을 때는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이 나오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자아와 고집과 생각은 다 죽여버리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합니다. 내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나오다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쭤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고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해결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딱 스톱하십시오. 왜 이럴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흰머리만 더 생깁니다. 혈압만 오르고 여러분 병만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보면은 은혜 받으세요. 찬송 부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입에서 그런 찬양이 진정으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문제 해결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은혜를 받지는 않고 은혜와 정만된 심령으로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하지 말랬는데 절망하고요. 낙심하려면 낙심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고민하지 말랬는데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이 아니죠. 은혜가 충만해지면 고민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원망도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기쁩니다. 그때 우리를 묶어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오늘 왜 말씀은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강이 되었다. 그건 뭘 말씀은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물이 흘러나가서 충만해질 때 놀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내가 변화되는 것뿐이 아니죠. 그 다음엔 바다가 소생하게 됐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이 심이 많아지고 생물들이 그 다음엔 많아지게 되는 역사.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아라바라는 것은 황폐한 곳이라는 곳인데 황폐한 곳이 변화돼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수생업을 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점점 충만해질 때에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회와 나라를 살아나게 하고 그 생수와 은혜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모든 나무가 많이 쓰고 그리고 나무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뭐라고 약을 치료하는 이제 재료가 된다 그래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다를 소생케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개인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작은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내 모든 우리 주변을 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점점 퍼져나가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생수장에 흘러넘친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주변에 많은 곳으로 확장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의 역사는 생수는 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들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하늘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늘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 은혜 강에서 쭉 헤엄쳐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 하늘께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받고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하나니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며 기도로 노력하는 주님과 하나님 주여 정말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 연합된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의 강이 말랐습니까?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말랐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나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이 모든 주변과 이웃과 나라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